곤충을 식품으로 먹는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중장년층은 식용곤충의 하나인 번데기를 한 번쯤 먹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경북도가 식용곤충을 고단백 식품으로 만들기로 하고 시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최종수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육가공 전문업체가 식용곤충을 원료로 고단백 곤충식품을 개발해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전통 육류와 곡물에 식용곤충 원료를 섞어 만든 곤충식품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미터 큐브와 미니 떡갈비에 간식용인 마들렌과 쿠키, 스프레더, 에너지바 등 모두 6종류입니다. 겉모양과 맛이 일반 육가공 제품과 차이가 없어 곤충식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열쇠입니다. 식용곤충 원료는 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77% 이상 높고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 등 영양소를 두루 갖춘 데다 가축 사육 때보다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식감도 괜찮고요. 촉촉한 부분도 있고 이제 딱딱하지 않고 좀 소프트한 부분이 많습니다. 혐오 식품 같이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드시는 식품 내에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곤충 단백질을 식품으로서 섭취하실 수 있는 형태로 식품들을 개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북도와 식품업체는 CCK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거쳐 두세 개 제품을 최종 선정한 뒤 오는 9월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거부감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면은 국민들 건강을 지키고 우리 또 식량 부족한 것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곤충 사육 농가는 476곳. 지난해 곤충 판매로 72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사육 농가와 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상주의 곤충 자원 산업화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육 시설 현대화와 1차 분말 가공 시스템을 구축해 곤충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